7월 오늘이 14일이죠. 자,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의 바닥주를 매수하는 매수하면서 단기 차익을 보는 그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이 끝났네요. 장이 끝나서 나머지 물량 매수 체결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 자, 오늘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데이트레이닝을 급등주를 올라타는 게 아니고요. 자, 급등주를 올라타면 지금 뭐 이 130만원보다 더 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급등주로 올라타지 않는다. 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제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전날 상한가 친 종목 쫓아붙으면 됩니다. 자, 그런 종목에 한 종목에 올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면 하루에 뭐 5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런 날은 손절을 친다는 이야기는 내가 투자 실패를 했을 때 손절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 손절을 치지 않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건 재무 분석으로 이미 모든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재무 분석을 끝내놓고 서로 내가 매수해놓고 하락한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실험 방송을 하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데이트레이닝을 하면서 올라오는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장은 주가가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입니다. 자,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침장에 매수 땡겨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데이트레이닝을 해서 전업 투자의 수익률을 공개하기로 아침장에 오늘 첫 투자를 했죠. 자, 첫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나는 거는 끊고 그 다음에 10시가 넘어서부터는 떨어지는 종목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분할 매수 전략을 짜서 지금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최소한은 저는 일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분할 매수 전략을 짜고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개미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빨갛게 양봉을 치는 날 쫓아붙죠. 자,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음봉으로 주가가 밀릴 때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전략이 고수의 전략이다. 자, 오늘 일부 매수를 하면서 올라온 종목, 수익이 나는 종목은 일부 수익을 끊어서 지금 약 137만 3,284원을 오늘 벌었는데요. 자, 이제 내일은 뭐 한 3,400 정도 수익 실현이 될 것 같지 않나. 오늘 투자한 종목, 매수를 들어간 종목이 내일 이제 수익 실현이 일부 될 텐데, 자, 장부상으로는 오늘 매수한 종목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계속 매수를 땡겼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지금 뭐 0.02 손실입니다. 0.02 손실. 자, 이 종목이 내일은 뭐 일부 수익이 나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하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문가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그 카페를 저희 카페죠.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기 주식
실전 수익 있지 않습니까?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모음집에서 자, 이게 이제 매일 초단타를 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건 전업 투자입니다. 전업 투자. 자,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지만, 자, 오늘서부터는 자본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익금이 점점 많아질 텐데요. 자,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한테 오셔서 전업 투자 교육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서 투자를 하셔야 절대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날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 구간이 오는 종목을 막 쫓아 들어가죠. 자, 참고적으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을 저도 매수를 땡기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를 한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땡기지를 못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변동성이 많은 그런 상한가 종목에 올라타지 마시고 바닥주에서도 이렇게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다. 그리고 전업 투자를 기획하고 계신 분은 저한테 배우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7만 3천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 내일은 뭐 한 300 이상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내일장을 기대하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전업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기로 한 거, 매일 꾸준하게 수익률을 올려놓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가끔마다 이렇게 올리는 수익률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마 업데이트가 돼서 내일도 수익률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 하나씩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전업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오늘 실전 동영상으로 녹음이 된 건 처음이죠. 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대부분 뭐 카페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수익률 나는 것만 올리잖아요. 자,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전업투자에 대한 도전이 들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고 팔게 되는 것을 아마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서부터 여러분들 기대가 만땅일 것이다. 자, 투자금을 100만원에서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서 수익금이 앞으로는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도전이었고요. 자, 지금은 투자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으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금도 크지만 손실금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당기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단 한 종목도 손절을 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내일 아마 분명히 여기 손실 금액이 아마 마이너스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제가 투자한 종목에 물렸다라고 해도 저는 단 한 종목도 손절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절대 급등주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는 그런 종목을 저장을 해놓고 조정장에 하락장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전략을 하루 종일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뭐 길게는 뭐 일주일 후든 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 수익 실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매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